오늘 과연 몇 단계까지 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지 3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서초구에서 데뷔 준비 중인 인지도 있는 연습생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10월 초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을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알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가을의 대명사이기도 한 이것, 뭘까요? 자, 이거 데뷔 준비 중 10월 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연습생 이것 올림. 둘 다 같은 거예요? 정답. 뭘까요? 정답. 예, 조현우. 단풍 데뷔 중. 단풍 올림. 단풍? 야, 좋은 접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뭐 그런 식이죠. 가을에 볼 수 있는. 자, 사진 속에 저것은요. 공원에 있는 화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거죠. 여기 아래에 뭔가 여기서 피어날. 자, 나무? 정답. 예. 정답. 자, 조윤호 빨랐어요. 코스모스 데뷔 중. 코스모스. 코스모스 올림. 코스모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옆에 캐시도 혹시 코스모스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No. No? 솔직하게.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무. 나무 그냥? 아, 아. 아, 코스모스죠. 가을을 대표하죠. 예, 예. 아, 코스모스 정말 이쁘죠. 예. 아, 너무 예뻐요. 그쵸? 허빈 선생님도 코스모스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어. 제가 코스모스 그림을 그렸어요. 예, 정말로. 예, 정말로. 한국처럼. 그 가을길 가면 양쪽에 있잖아요. 예. 독일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와, 진짜 좋아해요. 예, 예. 아, 코스모스 잘 맞추면서 4단계 갑니다. 좋습니다. 예.